일간하고 상대편 일간하고도 이렇게도 보고, 일지하고 상대편 일지하고도 관계를 보고, 일간하고 상대편 일지도 보고, 알겠죠? 일간하고 상대편 연지도 보고, 또 본인 일지하고 상대편 연지 보고, 내 연지 이렇게 교차 크로스로 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연주 일주에 대한 법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일간과 일간만 합을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일간하고 내가 갑목 일간인데 여자가 돼지띠다, 여자가. 그럼 갑목한테 무슨 시비운서는 뭡니까? 장생지. 저 여자 만나면 나는 건강을 찾는다.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요리를 잘한다든지, 예?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이건 지지니까. 청간은 정신적인 거지만 지지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아내 때문에 건강 찾는 거 이유가 뭐가 있어? 따신 밥 잘해주는 거지, 뭐. 예? 아니면, 만약에 이게 남편이고,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라면, 남자인 게 뭐 있어요? 보약이나 잘 지어주고, 테레비 나오는 건강식품 잘 사주고, 그죠? 선물 잘해주고, 이렇게 하겠죠. 장생지니까. 그러니까, 궁합이나 인연법이 방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고서 가는 겁니다. 그죠? 가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까지 상대방을 상담을 해주는 거지. 아, 의사가. 초짜배기 의사가 자기 실력과 사람 치료해 주는 거지. 예? 화타만 치료하나? 그렇다고 뭐 내가 보이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 해주는 거죠. 내 자녀 교육을 내 아들 딸을 내가 아는 능력껏 하는 거지. 무슨 수로 최고 베스트로 합니까? 역학은 자꾸 그런 생각들 하시더라고. 최고 도사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다 지들이 도사라 그러고. 내가 아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지인 인사, 그걸 대천명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 한다는 게 묘하게요, 묘하게. 서양 과학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이 땅 마저 떨어진 게 생기는 거야. 우리 자꾸 서양 과학으로 이 명리를 자꾸 이 재단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 안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일단 그 대신에 우리 이 명리 마스터들은 상담 오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믿음이 안 가니까. 우리끼리 알고는 있어야 돼. 예? 다 뭐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다 이러니까 전부 신용을 잃은 거지.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유명한 재성. 남자는 재성을 주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 재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재운에 결혼한 게 아니고 언제 합니까? 관운에 합니다. 재운은 충족됐기 때문에 재성은. 재성이 발달되면 관성은 약할 거 아니야, 사주가. 관운에 주로 결혼하고, 자식운에 결혼하고. 남자는 관성이 발달되면 자식은 넉넉하니까 재성운에 결혼. 이런 게 이제 결혼 운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이제 관성이다, 관성. 남편을 본다, 그죠? 여자 사주의 관성, 여자는요, 관성보다 식상운에 결혼 더 잘합니다. 여자는 자식에 대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성에 보고, 그 다음에 식상을 본다, 식상. 자녀를 본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겉궁합, 속궁합이죠. 겉궁합, 속궁합. 그죠? 속궁합. 재미는 속궁합이 얘기해, 속궁합. 겉궁합이 천간이면 속궁합은 지지겠죠? 그냥 간단하게, 그죠? 지지다, 지지인데. 항상 우리가 일간이 있으면, 일간 밑에 깔고 있는 일지가 뭐냐면, 이 일간이란 주인공의 일지는 첫 번째는 내 몸이잖아요, 몸. 그죠? 이게 내 정신이니까, 그죠? 두 번째는 이게 상체면 이게 하체야. 그러니까 하체라서 자꾸 이제 일간을 가지고 일지를 가지고 생식기 쪽을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생식기 계통에 남자는 생식기 그러고 남자는 이제 생식기 질환 그러면 되고 여자는 산부인과 질환 그러면 돼. 이 질병론에서. 세 번째는
내가 깔고 앉은 자리잖아요. 깔고 앉은 자리, 그죠? 내가 깔고 앉은 자리다. 앉은 자리, 깔고 앉은 자리. 천천히 해봅시다. 깔고 앉은 자리. 내가 지금 노는 자리, 중심 잡는 자리, 이런 얘기죠. 깔고 앉은 자리, 그죠? 네 번째는 이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 그죠? 배우자, 그지? 다섯 번째는 안방 궁, 안방. 이거보다 더 있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궁으로 머리를 딱 가지고 계시면 된다, 그죠?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일지끼리 비교하는 게 속궁합이잖아요, 속궁합. 속궁합인데. 이게 일지가 동. 일지동.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해일주가 금년에 기해년 만나면 우리가 기해년을 만나면 간지동년이라 그래. 에? 이걸 복음년 그러잖아요. 간지동 그래서 일지동은 일지가 배우자끼리 같은 거야. 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일지합도 있다. 일지합. 일지충도 있다. 충. 속궁합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충은 안 좋은 걸 보잖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일지충은 일지충이 정반대잖아요. 그럼 남자는 하고 싶은데 여자는 어떻다는 얘기야?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그죠? 남자는 동해인데 여자는 안 동한다, 그지? 일지동은 똑같이 동하는 거잖아, 똑같이. 오늘 나도 동하고 너도 동하고, 그죠? 일지합은 똑같은 게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동한다,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할 때만 한다, 할 때만. 안할땐 서로 안 하니까. 일지충은 설득만 잘하면 한 번도 안 쉬고 한다가 되죠. 설득만 잘하면. 설득이 안 되면 거의 하기 힘들다. 그죠? 이해가 갑니까? 무슨, 그냥 보면, 이거 나쁘게 보이잖아, 충은요. 근데 이것도, 일지만 충이지, 속궁합만 충이지. 충은요, 정반대니까 하나는 막 하고 싶다, 하나 하기 싫은데 합의만 보면은 하루도 안 걸르고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잖아. 이 동이나 합은요, 이거 틀어지면 끝나는 거야. 어? 충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조건 하고 충은 안 좋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합은 괜찮은 거고 충은 나쁜 걸로 보는 게 맞는데, 이능욱의 합충보다 더 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설득만 잘 되면. 아시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지충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정반대잖아요. 그죠? 정반대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이가 나쁠 때는 거의 충이 심하겠죠. 대운도 나쁘고 사이가 나쁠 때는. 사이 좋을 때는 충이 오히려 훨씬 밀접할 수가 있는 거야. 보이기만 그렇지. 그런 거를 참고로, 그죠? 참고로 하시고요. 뭐, 충하고 형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충하고 형은 다른 게 뭐냐면, 충은 서로 정반대에서 부닥치는 거야. 충이란 글자가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지. 이렇게 안 써, 충을 글자를. 이게 충돌하는 글자야, 이게 충. 우린 충은 충돌로 건단 말이야. 충돌이 아니고요. 충은 이렇게 회오리야, 회오리. 이 물이 이렇게 해서 물이 막 도는 가운데 이 중이 충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이 충자고 이 충은 전혀 다른 글자야. 충돌할 충자가 아니야. 이건 길 다니다 부닥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서로 회오리 치는 거야. 충자가 한자가 전혀 다르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돼. 근데 그냥은 전부 충으로만 그지. 서로 부닥치고 반대로만 본다. 그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초보자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어렵단 말이야, 설명하기가. 그지? 아주 어려워. 그다음에는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천간끼리. 남자 사주도 간이 4개가 있고, 여자 사주도 간이 4개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생해주고 이건 아까 한 건데 이거 말고 삼기 아시죠? 천상삼기 아시죠? 천상삼기. 천상삼기라는 게 있는데 천상삼기는 감무경 뭐죠? 을병정 신임계 천상삼기인데 전에 말이죠. 내가 어디 그 한참 전이다. 어디 그저 굿당에를 갔는데 굿당에 내가 아는 무속인이 굿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일하는 보살이야. 굿당에서 일하는 보살은 이제 일하던 절에 가서 이제 숙식한 일하는 보살들은 삶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제 자식도 만나기 힘들고 본래 남편은 헤어졌고 그죠? 아주 어려운 사람이고 이 굿당이나 뭐 법당의 그 관시가 말도 못합니다. 네? 이 절밥이나 교회밥 매섭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말만 민주주의지 세상에 독재. 세상에 아래위 엄격하고요. 독재가 심한 데가 종교야. 성차별 심한 데도 종교고. 응? 여자는 완전히 그냥 종교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너무 심한데 종교 믿는 것도 여자들이야. 남자는 신부고 여자는 수녀잖아요. 추기경 한 명도 없잖아. 내가 계속 하지만 그죠? 요새 여자 목사 쬐끔 생겼어. 남자는 장로고 여자는 뭐죠? 권사야. 얼마나 계급 차별이 심하냐면 세상에 독재스러운 게그 종교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민주주의고 사랑스럽게 되면 절대 안 그렇고 조직하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 역학 마스터를 직시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여자분이 이 감무경이 들어서 사주에. 그래서 옛날에 지가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탁발을 왔다가 감옥을 보고 천상 삼기가 들어서 나중엔 아주 선녀처럼 왕비처럼 잘 살겠다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라고. 이 삼기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천을귀인도 또 그렇게 알고, 천을귀인이 되게 좋은 건줄 알고, 천을귀인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합이도 되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는 초보자들 얘기. 천을귀인이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을귀인.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감무경이나 을병정이나 신인계가 왜 같이 한 그룹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놈은 감무경은 감무경하고 이 청간은 정신적인 거죠. 그죠? 정신적인 성향이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 사주하고 이 사주에 이런 글자들이 서로 많이 있다. 또이 글자들이 서로 많이 이렇게 같은 삼기 글자가 이렇게 좀 많이 섞여 있거든. 어때요? 정신적으로 전생의 인연인지 생각을 하게 된다. 청간이니까, 그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이런 그 뜻이지. 천상삼기라는 게뭐 좋다. 청상삼기 다 해서 좋은 사주, 상기방하고 좋은 사주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천을귀인이 다 있다고 좋다고 해서 큰 오산이에요. 황의정성 하죠, 황의정성. 황의정성이 계수일간인데, 개의 천을귀인이 뭡니까? 이 사람, 묘사, 예. 네? 황의정성이 귀한 사람이죠? 째지게 가난합니까?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째지게 가난해 청년개발 공격도 무지하게 당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나중에 낙향해갖고 속 키우고 닭똥 치우고 다 그랬어. 하지만 이 사람 청렴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뭔가 남보다 독특한 게 천을귀인이지. 남보다 뭔가 독특한 놈이요. 하늘에 산 옥당 천을귀. 이렇게 보셔야지 천을귀 좋다 보시면 안 돼. 남보다 뭐, 그 황의정승이 그 처자식들이나 사촌 가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니네 삼촌 뭐 영의정인데 뭐 요건 자리도 하나 안 주냐?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어요. 그거 다 무시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 학문이나 서양학은 그 부분만 딱 떼서 얘기하는 거고요. 역학 마스터들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 우리끼리는 손님한테는 그 부분만 딱 떼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알겠죠? 에? 단 거 먹으면 해롭다. 그것만 딱 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해롭다. 음주운전은요, 법으로 불법이에요. 불법.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서 미리 벌금을 매기는 게 음주운전이야. 알고 계셔야 돼. 사건이 안 터진 걸 갖다가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미리 돈을 벌금 매기는 게 음주운전이야. 다른 사건, 사고는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사건 아니라면요. 지금 오유정이처럼 시체 못 찾아도 힘든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그게 이제 이 역학하는 사람의 매서운 판단력과 눈인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